너무 예뻐요. 제이님 인별그램 팔로우 중인데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어? 오, 인별그램에서 감사합니다. 뭐 따로 뭐 이렇게 막 네. 많이 올려요? 아니 저 자주 안 올리는 편인데. 네. 좋게 봐주셨네요. 자주 올릴게요. 많이. 그래, 아니 활동하니까 네. 뭐 앨범 뭐 활동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약간 쑥스러워요. 아, 올리는 거. 왜? 아 그 쑥스러움을 그 넘어서야 됩니다. 아. 예. 네. 그래야지만 네, 이게 민관이처럼 개인 방송도 네, 저, 막 하고. 네. 아직 멀었네요. 아, 이겨내야 돼요. 그냥 막 던져놔야 돼요. 네. 예. 민관이가 예전에 명함 던지듯이. 막 해야 돼요. 그냥 막 던져야 돼. 여기 같은 시대는 그냥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요. 네. 하다가 또 얻어 걸린다고. 아, 그렇구나. 막 해야 돼. 다 해야 돼. 많이 뿌려놔야 되구나. 아, 네. 그, 제이님. 앨범 내셨죠? 네네네 싱글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어떤 곡이에요? 괜찮다고 말해줘라는 곡인데. 네, 아 제이님 굉장히 괜찮아요. 자꾸 왜지? 뭘 해도 놀리는 놀리다가는 기분.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네. 너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죠? 네, 뭔가 누구한테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괜찮다고 말해줘. 원래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니까. 너무 괜찮아졌더라고요. 그죠? 네, 누군가한테 자꾸 이렇게 어필하는 거예요. 나 괜찮다고 이야기해줘. 막 이런 거지. 나 괜찮다고 이야기해줘. 카더가든하고 장재인 씨는 그럼 오래 전부터 좀 아시던 사이였어요? 네, 뭐 곡 작업도 맞아요, 맞아요. 했었고 뭐 네. 같이 뭐 프로그램 같은 촬영도 했었었고. 친해요, 친해요. 저는 친하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친한 오빠예요. 아, 저에게. 네. 하긴 장재인 씨가 많이 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 네, 저 약간 집순이라서. 네. 네. 근데 카더가든 씨도 많이 이제 사랑을 만나고 다니고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저, 오빠 잘 만나지 않아요? 저는 자주 만나고 다니고. 아, 그래요? 그럼 저랑 좀 만나줘요. 아, 나 카더가든 보고 싶었거든. 수원전 하면서 한 노래 한 10곡만 불러준 거예요. 10곡이요?